펼쳐질 것 같은데요. 자, 그럼 다음 참가자 만나볼까요? 네. 네. 아, 다음 참가자분들은 응원 많이 오셨네요. 자, 옥타브 여러분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우리 오늘 옥타브 여러분들은 이 본선에 오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네,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저희가 1차 예선 통과 후에 먹었던 그 닭도리탕에 소주 한 잔 잊을 수 없고요. 지금 이 무대에서 느끼는 떨림과 흥분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 지금 이 무대에서 그 떨림과 흥분 이런 감정을 기타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? 네, 기타로 기타. 표현하기는 그렇고요. 저희가 네. 그냥 심심할 때 맞추던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치면서? 예. 네. 해주시죠. 빠밤 빰밤 아니 너무 멋진데 저 중간에 그 물을 꼭 그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흘리시면서 하셔야 됩니까? 이번 곡이 무슨 물하고 관계가 있어요? 네, 상당히 관련이 없습니다. 자, 뭐 전혀 긴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만나게 된 동네 녀석들 미팅 건수 생겼다면서 데리고 간 그 장소엔 폭탄만 잔뜩 오늘도 난 폭탄 제거반 다이어 듯이 시작한 지 오늘 이틀째 친구들 술 먹자 연락해 내일부터 새맘 먹고 시작하려는 마음 먹기 벌써 열 번째 한 번 오기 후회 없는 내 청춘 젊음 어느덧 세월은 훌쩍 기울이는 술잔 속에 아리는 추억 흐르며 하룻밤에 친구 장사한다면 빌려간 내 적금 통장 어디에서 무얼 하든 보고 싶다고 빌린 돈 안 줘도 된다고 남자답게 용기 내어 얻은 저 사람 왜 보여줬는데 찾던 이상형이라며 양보하라니 믿는 동기 발딕 지켜내 한 번 옮긴 후회 없는 내 청춘 젊음 어느덧 세월은 흘쩍 기울이는 술잔 속에 아리는 추억 흐르며 하룻밤에 될건 뻔한 일 계획대로 다 된다면 무미
잊지 못할 추억들이 나에게